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1년 중 우리 친구들이 제일 행복한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생일날이 아닐까 싶어요. 생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함께 파티도 하고 갖고 싶었던 선물도 받고 하루 온종일이 설레고 행복하죠. 오늘 동화 속 이야기도 바로 생일 파티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엄마 생쥐는 하루 종일 아기들 파티 준비로 너무너무 바쁘대요. 왜냐하면 다섯 쌍둥이의 생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다섯 쌍둥이가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을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섯 쌍둥이의 생일 잔치. 달그락 달그락 엄마 생쥐가 생일상을 차리느라 무척 바빠요. 오늘은 다섯 쌍둥이의 생일이거든요. 딸기랑 과자랑 우유를 놓고 뭐였더라? 그래, 케이크와 초도 준비하고 그런데 어쩌지? 모두 조금씩 모자라네.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왔지? 안녕하세요. 오늘 땄답니다. 이거 맛 좀 보세요. 다람쥐 아주머니가 딸기 4개를 가져왔어요. 어머나,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딸기가 한 개 모자랐는데. 엄마 생쥐는 딸기가 4개 담긴 접시에 한 개를 더 놓고 남은 3개는 바구니에 담아놓았어요.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죠. 누가 왔을까? 방금 구웠어요. 맛 좀 보세요. 토끼 아주머니가 과자 4개를 가져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침 과자가 2개 모자랐는데. 엄마 생쥐는 과자가 3개 담긴 접시에 2개를 더 놓고 남은 2개는 바구니에 담아놓았어요. 똑똑똑.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죠. 누구지? 방금 짰어요. 맛 좀 보세요. 젖소 아주머니가 우유 3병을 가져왔어요.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마침 우유가 2병 모자랐는데. 엄마 생쥐는 우유 3병이 담긴 긴 바구니에 2병을 더 놓고 남은 한 병은 작은 바구니에 담아놓았답니다. 똑똑똑.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어요. 이번엔 누굴까? 안녕하세요. 방금 만들었어요. 나누어 쓰려고요. 곰 아저씨가 초 2개를 가져왔어요.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마침 초가 한 개 모자랐는데. 엄마 생쥐는 초 4개가 꽂힌 케이크에 한 개를 더 꽂고 남은 한 개는 바구니에 담아놓았죠. 드디어 생일 잔치 준비가 끝났어요. 이웃들 덕분에 모두 5개씩 꼭 맞네. 엄마 생쥐는 아이들을 불렀답니다. 얘들아, 어서 나와라. 엄마 생쥐는 초 5개에 불을 붙였어요. 우와, 멋진 생일상이다. 고마워요, 엄마. 다섯 쌍둥이는 입이 함지방만 해졌죠. 모두 5개씩이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거라. 네, 잘 먹겠습니다. 다섯 쌍둥이가 막 음식을 먹으려 할 때였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지? 먼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목이 말라 그러니 마실 것 좀 주세요. 지나가던 염소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제 우유를 드릴게요. 다섯 쌍둥이가 똑같이 말했죠.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렴. 마침 우유가 한 병 더 있으니까 이걸 드리자.
엄마 생쥐는 작은 바구니에서 우유 한 병을 꺼내서 염소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염소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면서 다시 길을 떠났죠. 자, 얘들아, 어서 먹거라.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어요. 어? 누가 왔지? 곳간에 불이 나서 먹을 것이 다 탔어요. 당장 저녁 먹을 거리도 없으니 어쩌면 좋아요. 청솔모 아저씨는 식구들이었어요. 방금 불을 끄고 온 듯 온몸이 검댕이 투성이었죠. 아, 저런 어쩌나. 딸기라도 드릴까요? 엄마 생쥐가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했죠. 청솔모 아저씨네 식구는 넷인데 남은 딸기는 세 개뿐이네. 어쩌면 좋지? 그러자 다섯 쌍둥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걸 드릴게요. 다섯 쌍둥이는 접시에서 딸기 네 개를 가져다 청솔모 아저씨에게 드렸어요. 청솔모 아저씨네 식구들은 무척 고마워하며 돌아갔죠. 엄마 생쥐는 바구니에서 딸기 세 개를 꺼내서 접시에 놓으면서 말했답니다. 이제 딸기가 네 개 남았구나. 똑똑,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어요. 이번엔 누가 왔을까? 우리 집에 등장 기름이 떨어졌지 뭐예요. 초 두 개만 구워주세요. 오소리 아주머니였어요. 아기 오소리들도 따라왔죠. 엄마 생쥐가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초 두 개를 빌려줘야 하는데 남은 게 한 개뿐이네. 어쩌면 좋지? 그러자 다섯 쌍둥이가 소리쳤죠. 우리 걸 드릴게요. 다섯 쌍둥이는 케이크에서 초 두 개를 뽑아서 오소리 아주머니에게 드렸어요. 오소리 아주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엄마 생쥐는 바구니에서 초 한 개를 꺼내어 케이크에 꽂으며 말했답니다. 촛불이 네 개뿐이지만 모두 즐겁게 생일 잔치를 하자. 다섯 쌍둥이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때 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 모두 문 쪽을 바라보았죠. 맛있는 과자 냄새가 나서요. 빠끔이 열린 문틈으로 아기 오소리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말했어요. 다섯 쌍둥이는 얼른 접시에서 과자 세 개를 집어다 아기 오소리들에게 주었답니다. 아기 오소리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엄마 생쥐는 바구니에서 과자 두 개를 꺼내서 접시에 놓으며 말했죠. 이제 과자가 네 개 남았구나. 그런데 얘들아, 음식이 모자라서 어쩌지? 엄마 생쥐가 다섯 쌍둥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다섯 쌍둥이는 힘차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엄마. 조금씩 나눠 먹을게요.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또 누가 왔을까? 생일 축하한다, 얘들아. 할머니께서 맛있는 과자랑 사탕이랑 생일 선물을 한아름 들고 오셨어요. 우와,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 다섯 쌍둥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생일 잔치를 벌였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부족할 것 같았던 생일 음식들이 할머니의 등장으로 다시 풍성해졌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쌍둥이들의 생일 파티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행복한 생일이었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